아, 오늘 날씨 진짜 맑아요.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게임도 할 겸 신도림 좀 갔다 오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우리나 싱싱이 타고 나왔어. 오늘 싱싱이 타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와, 어제 비 오더니 강물이 색이 안 좋네. 그래도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여기 한강은 신호등들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바뀌어요. 그래서 저거 안 누르고 여기 계속 서 있으면은 신호등 안 바뀌어서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 세웠다. 이곳은 강산. 이제 일로 한정거장인가? 더 가면은 신도림. 신도림에 도착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 뒤에 보이는 테크노마트. 아직 건물이 잘 안 보인다.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들어갑시다. 잘 붙였지. 주차를 했으니 테크노마트로 가봅시다. 테크노마트 도착. 우리가 가야 될 곳은 2층.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2층은 전자상가, 컴퓨터랑 게임기들 파는 곳이에요. 저는 게임을 사러 왔으니까 게임 코너로 이동을 해야 돼요. 저 있다. 게임 매장. 도착. 무료로 있는데. 아니, 원래 중고로. 그러니까 크레딧이 마리오 있고, 사려고 왔는데. 배틀패스처럼 중고가 없어서 새 거 사야 될 것 같아요. 어벤져스랑 아, 네. 마리오 두 개 새 걸로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오늘 이거 발매 날이어서 어제였나? 안녕하세요. 뭐 주네요? 네, 종이 접게 됐다. 아. 집에서 또 만들 거 생겼네. 얼마인가요? 11만 3천 원입니다. 오늘이 아마 그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야? 삼성 갤럭시 Z 폴드 2. 그게 오늘 그 삼성 플라자에 실제로 만져볼 수 있게 나오는 날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구경해보고, 되게 미용실 아는 대표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해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가려고요. 이제 주차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백화점 2층이었나요? 여기도? 2층으로 가면 삼성플라자 거기로 가야 돼요. 저기 있다. 기대된다 벌써부터. 찾았어. 이거 이번에 살려고. 앞에 화면 짜글짜글한데 되게 크다.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바쁘진 않네.
아니 꼭 사야겠다. 탐난다, 진짜 탐난다. 다 봤으니 이제 가자. 어, 저거 진짜 진짜 마음에 든다. 나 저거 꼭 하고 싶어요. 이번에 예약 발매 하면은 바로 사야겠어. 진짜 탐난다. 다시 싱싱이 주차해놓은 주차장으로 갑시다. 아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안녕. 구로역까지 왔어요. 구로역에서 좀 더 가야 돼요. 어, 오랜만에 보는 구로돔 경기장이네. 저번에 방탄소년단도 여기서 공연했었죠? 그때 우리 게스트하우스 꽉 차고 완전 좋았는데. 바로 옆에 내가 좋아하는 토이저러스 있네. 아, 여기 안양촌도 되게 오랜만에 와본다. 옆으로 돌아갈걸. 계단으로 와버렸네. 들고 가지 뭐. 도착했다. 가지고 들어와도 돼? 에? 그거 배우고 싶은데 나. 어떤 거요? 그거 타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스쿠버 타는 거랑 똑같아요. 나 하나도 안 타봐가지고. 아. 우유 먹어요? 네 먹어요. 아 진짜 머리 엄청 길렀다. 처음에 그 머리 예쁘다. 하는데 가봤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볼게요. 네. 고생하세요. 네 들어갈게요. 여기는 목감천하고 안양천이 마주치는 합수구요. 이제 일로 가면은 안양천이에요. 이 안양천이 한강으로 합쳐져요. 한강을 건너면 홍대가 나와요.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이 퇴근 시간이어서 그런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요새 되게 많아졌거든요. 지금 살짝 걱정되는 게 배터리가 없어. 집에 갈 수 있을까? 지금은 한강 다리 양화대교 도착했어요. 배터리 아끼려고 배터리가 한 칸이 찼네. 뭐 하여튼 배터리 좀 아끼려고 지금은 좀 걸어가고 있어요. 좀 걷다가 저기 다리에서부터 타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딱 배터리 맞을 것 같아. 배터리가 없어서 저속 모드로 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되게 느리다. 전기차 지나간다. 지금 홍대역 가서 홍대역에서 둥글이랑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글로 걸어가고 있어요. 드디어 다시 홍대 도착. 아예 걸어오니까 힘드네. 둥거리는 아마 한 5분 늦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 왔다. 왜 이렇게 잡상이처럼 들고 다녀? 이게 뭐야? 선풍기 노트북이랑. 알 수 없지. 들고 오기 힘들어서 끌고 왔구만. 우리 밥 어디로 먹으러 가지? 배고파 죽겠다. 너도 생각 없어?
명년한 갈래요? 아 싫어. 아 너무 먹고 싶어요. 우선 걸어서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음식점 찾아보자. 가자. 쟤 먼저 가버리네. 나도 안 기다려주고. 아 집에서 새우 해서 구워 먹자. 밥에다가 새우 볶아서 넣어가지고 새우 볶음밥을 해 먹자. 어제 많이 사왔잖아. 진짜 금방 오더라. 너 만났을 때만 해도 화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깜깜해지네.